일단은 예 푸사가마 쿠키랑 토끼 사과 블루파이 조합이죠. 요거는 요 빌드를 한번 해보니까 3.98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빌드가 그래서 4억까지도 나온다고는 하는데 자,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. 자 뒷포탐 가는 게 빌드라고? 그냥 뒷포탐을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 빌드는 한번 해보니까 앞포탐을 가면은 앞에서 보탐을 가면은 뭔가 그 유리병을 다 못 부시거든요? 근데 뒤에서 보탐을 가면은 유리병 한 3개 정도는 더 부셔서 그게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그 차이가 은근히 크기도 하고 유리병 하나에 막 그래도 점수 좀 되니까. 자 그리고 이 친구의 마법사탕 축복은 뭐 일반 젤리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일반 젤리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그 저는 이제 모든 곰젤리를 끼고 가고 있어요. 근데 둘은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. 다 탔지 풍선. 그 풍선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타보세요. 나만 그런가? 나만 저 풍선이 은근히 저희 눈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. 아무튼 여러분들 잘 타시고 여기서 알파벳 T만 놓쳐주세요. 이게 빌드입니다. 오케이? 쿠키로 지금 막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대님 또 왜 보탐 안 가요 정대했다 이럴 수 있겠지만 빌드입니다. 알겠죠? 자 아무 다 타자. 저 거품 못 보시는 분들 많다고요? 저도 은근히 못 볼 때가 좀 있어 진짜로. 오케이 좀 잘 먹었다. 그치 잘 먹었다. 안 그래요? 뭔가 좀 잘 먹고 있지 않아 지금? 봐라 구독이. 오케이 이 친구는 낙사를 하면 안 되고 예 빌드는 그냥 뭐 블루파이가 낙사 한 번만 하면 돼요. 블루파이가 부활 후에 낙사를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이제 블루파이가 레벨이 좀 마법사상 레벨이 좀 낮으신 분들은 그냥 낙사 안 해도 돼요. 쉽게 변신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. 자, 자 얘는 여기서 이제 가면서 막 변화하고 이거 먹어주면서 통통 튀겨주세요. 방울에 4번 2번 3번 여기서 이제 4번 튀기고 바로 이제 변신이 끝났는데 바로 올라가서 바락 점프 해주세요. 오케이? 기사 이거 못 먹었다. 아 이거 아래로 갔어야 되나 보다. 제가 바락 점프 하려고 비행을 위로 갔거든요? 저거 마지막에 비행을 위로 가지 말고 그냥 기사이검 드세요. 기사이검을 못 먹었네 제가. 더 멀리 가긴 하겠지만 예 봄을 한번 못 먹는 게 좀 크겠죠 리스크가. 자 핫 둘 핫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쭉 빌드 없이 2번 맵은 가면 돼요. 뭐 여태 빌드는 없었지만 뭐 빌드라고 해봤자 예 알파벳 T를 여기서 먹어서 보탐을 여기서 가는 거죠 이 맵에서. 여기서 이제 요렇게 2억 9,380만 점 전판보다 높나? 기억이 안 나네. 얘는 그냥 제가 어제 이제 뭐 생방송에서 리뷰 방송 때 했던 빌드긴 한데 이게 리뷰 방송 때 뭐 대충 했던 빌드인데 얘가 이제 뭐 버프를 먹었죠 토끼 사과가. 토끼 사과가 따로 그 버프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뭐 풀타임이 막 안 맞는 그게 아 잠깐만 뭐야 점프를 이상하게 하고 있었어. 풀타임이 안 맞는 그게 있다고 해서 이제 뭐 레벨별 풀타임 감소가 다시 돼가지고 뭐 버프를 아무튼 먹은 거죠. 자 아무튼 이 친구를 이용해서 일단 점수를 내면 돼요. 바락 점프 해주면은 변신하죠. 자 가봅시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활하고 나서 그 마지막 맵 가면은 낙사할 곳이 있어요. 거기서 낙사를 하시면 됩니다. 젤리 다 먹어주시고 바락 점프 안 해도 돼요 부활 전에. 어차피 변신하는 위치는 똑같아서 위치는 똑같아요. 자 가보자 가보자. 뭔가 이번 판 젤리 좀 잘 먹은 것 같은데 아까 기사이검 못 먹은 거 빼면은 기사이검이 한 50만 점 하죠? 난 열심히 먹긴 했는데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맵에서 이제 낙사를 하는데 낙사는 안 해도 돼요. 근데 왜 하냐 거리를 뛰는 거리를 이제 증가를 시키려고 이렇게 낙사를 합니다. 낙사할 곳 여기밖에 없기도 해요. 낙사를 왜 하시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거리를 더 가려고요. 거리를 더 가는 만큼 젤리도 더 먹겠죠. 자,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 이제 펫이 발동하고 여기서 이제 바락 점프를 하나 둘 하면은 네, 3억 9,900만 점. 이거 아까 기사이건 먹었으면은 4억 점 가까이 나왔을 것 같아요. 4억 점 가까이 나오고 그 보탐 전에 첫 보탐 전에 그 알파벳 T 피한 곳 전에
그걸 먹으면은 그 뭐야 곰젤리가 두 개가 뜨면은 그냥 400만 아니 4억 점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. 이 빌드는 그냥 요런 식으로 쓰는 빌드입니다.